안녕하세요. 킴케이푸드입니다. 내 아이에게 맛있는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주고 싶으시죠? 간단한 베이킹 하나씩 하실 줄 알면 얼마나 쓰임새가 많은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1대1 무료 베이킹 클래스 이벤트를 열어서 도와드릴게요. 10분 정도만 신청 받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실온 상태의 계란 3개, 노른자만 2개 더 추가합니다. 계란을 잘 풀어주세요. 실온 상태의 크림치즈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설탕을 넣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풀어놓은 달걀을 섞어주세요. 세 번에 나누어 섞어줍니다. 레몬즙 넣고 섞은 뒤 생크림도 섞어주세요. 체에 걸러서 팬닝합니다. 바닥에 세게 쳐서 기공을 뺀뒤 210도로 예열된 오븐에 20에서 25분 구워주세요. 냉장고에 하루 숙성시켜 드세요. 어디 한번? 와, 간단한 재료로 이런 맛이 나다니. 진짜 맛있어요. 만드는 영상을 봤지만 그래도 힘드신 분들은 무료 베이킹 클래스 신청해 주세요. 모든 재료와 도구는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오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